내, 지금 내가 앉은 자리가 꽃 자리, 지금 내가 앉은 자리가 꽃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게 있죠. 그, 이거는 영역 차이가 아니고요, 분량 차이입니다. 그냥 내용이 많으면은 대선지서라 그러고, 내용이 좀 작으면은 소선지서 그럽니다. 그래서 대선지자 그러면 네 명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근데 그예름미 애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지 서 그러면은 예름미 애가 어디 낄데때 없으니까 그냥 다섯 개를 칩니다. 그러니까 대선지 서 그러면 다섯 개. 그리고 대선지 자 그러면 네 명. 그리고 소선지자는 그 요엘부터 호세와 요엘, 아모스 그래서 말라기까지 열두 명, 열두 개. 그래서 총 선지서는 5 플러스 12, 열일곱 개입니다. 그리고 보통 말할 때 대선지자 그러면 네 명. 분량으로 따지는 거라니까요. 그런 겁니다 어, 먼저 이사회에서는 66장 예레미야는 52장 에스겔은 48장 다니엘은 12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수로는 이사회가 제일 많지만 66장으로 그러나 불량으로는 단 어, 이 예레미야가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는데 엄청 많이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좋은 내용도 아니거든요 망한다 그런 내용이고 어, 돌아오라 뭐 이런 얘기인데 어, 우리는 읽기도 힘든데 이걸 예언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아를 좀 동정해주고 좀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서는 모든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두 가지 떠나오는 거거든요. 출애굽과 그다음에 출 바벨론. 근데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때문에. 어, 에스에서가 나왔고 예레미야서 때문에 다니엘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출발이자 기준이 될수 있다. 어, 이렇게 선지서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개요로 들어가면 예레미야는 그 핵심이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많이 듣는 게 30장부터 33장이에요. 넉장 이 넉장이 새 언약과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예레미야서 강의할 때는 거기서부터 했어요. 30장부터 33장까지 이게, 이게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거거든요. 거기를 중심으로 앞뒤로.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중심부터 읽겠다. 그러면 소망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언약에 관한 말씀은 30장부터 33장이다. 이게 중심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부분입니다.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유다의 영적 어둠. 왜 유다가 망했느냐 할때그 영적 어둠에 관한 게 1장부터 20장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29장까지는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전체를 다 어둠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1장부터 20장까지는 단편적인 얘기를 통해서 영적 어둠 그리고 21장부터 29장까지는 어 지도자들의 타락. 앞부분에는 왕, 뒷부분에는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제사장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부터 45장까지는 뭐냐. 그 예루살렘 멸망의 역사예요. 생각보다 그게 재밌어요. 역사니까. 히스토리니까. 근데 중심이 39장이에요. 39장이 중심인데 39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그 앞부분이 무너지게 전상황.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다음이 40장부터 45장 뒤뒷상황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정말 재미없거든요. 열방에 관한 예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들이 있죠. 그 주변 나라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에만 제사장이 선의자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사실은 이게 빨리빨리 읽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열방에 관한 예언들 그리고 52장은 어, 어펜딕스 부록입니다. 11기에 있는 내용들에게 부록으로 마지막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51장까지가 내용 전부 다고 52장은 부록이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살필, 살필 건 보겠어요. 1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유다의 영적 어두움.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계속 어둡게만 보면은 새벽부터 이게 어두우이 우리가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죠그 이걸 뒤집으면 돼요. 그죠? 밝게 접근해야 됩니다. 어두움을 뒤집으면 밝아지잖아요. 어,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은데 보면은 우리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러니까 어둠 계속 얘기할 때, 아, 이렇게 하면 어둡구나. 그러니까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영적인 밝음,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메시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1장부터 20장까지에서는 밝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 훨씬 더 긍정적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살필권은 예를 들면 누군가 하는 거예요. 1, 2절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나도스의 제사장이라는 게 1절이 나오는데 아나도스의 제사장. 그러면 반대로 제사장은 어디 살아야 돼요? 성전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말이 뭐겠어요? 예루살렘의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두 부류가 있다고요. 아나도스의 제사장, 제야 제사장.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그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 가운데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줘요. 뭐군리에서 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죠. 어그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게 노베 살았거든요. 노비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 그래서 85명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비아이멜렉의 아, 아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에요. 요 사람만 뺑소니 쳤어요. 도망쳤어.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다윗 세계로 합류하죠. 예.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제사장 다 죽여버렸으니까 새롭게 제사장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사독의 사독 사독 계열. 그래서 어, 나중에 다윗당이 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둘이잖아요. 대제사장이 둘이잖아요. 근데 하나를 폐하지 아니하고 그때가 이중 제사장 시대예요. 사독도 있고 아비아달도 있고 그래서 다윗 때는 대제사장이 둘이라고 사독도 있고 아비아달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평화롭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엘하 금요철에때 맨날 공부하는데 거기서 압살람에게 도망을 칠때이두 제사장이 다 다윗을 지지했어요. 사독도 지지하고 아비아달도 지지하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4절 보니까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아마 언약궤 이게 성전을 지켰던 게 사독이었던 것 같아. 언약궤 가지고 오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니까 제사양이다 영적 제사양들이다 다윗을 지지했어. 요 압살롬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때는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열왕기 하 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다윗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버리죠. 내가 왕이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죽여버리잖아요. 아도니아. 그때에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이 둘이 나오는데 성경에 요압 장군하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에요. 두 제사장 가운데 아비아달이 여기 섰다고 줄 잘못 선 거죠 그래서 요압은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에게 섰어.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또 단일 제사장이 돼요. 이 아비아달은 잘라버리고 사동만 제사장이 된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11기상 2장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 왕이, 여기서 왕은 솔로몬이에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이제 알겠지? 아나도시 어딘지. 아비아달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 그랬다고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에게 네가 환란 받을 때, 환난 받았기 때문에 넌 죽이진 않을 거야. 죽이진 않았어. 아비아들은. 근데 아나도스로 가 그랬다고요. 27절 보니까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재장 집분을 파면하니, 그러니까 탄핵 당했어요. 파면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세상이 파면 당하면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향 아나도에서 쓸쓸한 인생을 사는 가문이에요. 이게 이제 쭉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가지 제사장 흐름이 있는 거죠 아나도세 흐름 쫓겨난 제사장들 제아의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 이게 이제 사독계열 그래서 사독계열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사독 사두개인 그 다음에 아나도세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아에 있다가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어요 광야의 소리라고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세례요한 또는 예수님 당시에는 에 f 네파 이렇게 된 거라고 흐름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나도 그럼 뭐예요? 어, 밀려난, 쫓겨난 제사장 가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다 같이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실개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제 아시겠죠? 이 예레미야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비야달 계열이고 아나돗으로 쫓겨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도 있고 그렇겠죠. 열등감도 있고, 나는 뭔가 뭐 이런 거. 어 그런데 거기서 사명 붙들고 충성했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역의 중요성.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섬길 공동체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잘 보세요.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상이기 때문에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로 부르셔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라. 그럴 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험한 사역이고 작은 사역이에요. 그런데 충성을 다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대선 지서 중에 제일 많은 예언을 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종이 되잖아요.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힘도 없고해서 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 않다니까요. 힘하고 관계 없어요. 내게 작더라도 험한 일이래도 죽도록 충성하면 그 사람이 주역이 됩니다. 약해도 충성하면 역전돼요. 여기 보세요. 지금 잘 풀렸던 게 누구죠? 사도 계열이 잘 풀렸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 보면 전부 다 나쁜 놈들의 대상들이 다 사도 계열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은 다 사도 계열에서 다 나와. 예수님 당시에 사도 계열이뭐 좋아요. 욕 먹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승리가 승리가 아닌 거예요. 망해 버린 거고. 오히려 여기는 패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역전이돼 버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나도의 제사장같이 약해도 쓰임 받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조건이 좋다 그래도 뭐 충성하면은 또더 열매 많은 거고 조건이 나쁘다 그래도 충성하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제가 모세 얘기를 했죠. 모세 8 0 세에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야너 하나님의 일을 해. 그랬더니 아이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뭐 말을 못합니다. 뭐 계속해서 못한다, 못한다 이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야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못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뭐출굽의 영웅이 되잖아요. 120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걸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신명게 34장 7절을 보니까 나이 120세가 되었지만 눈도 흐리지 않고 노안도 안 오고 기력도 쇠하지아니 하더라. 펄펄 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딱 보면서 야 모세 저분은 모세 선지자 저분은. 저렇게 눈도 흐리지 않냐고 기력도 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몇십 년은 더 사용하실 거야. 웬걸 이제 그만 그러고 데려가시잖아요. 사람 이게 건강 조건 보고 쓰느냐 안 쓰냐 느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바라볼 때 전혀 소망이없고 저번 뭐 저렇게 약한데 저거 성결을 할까? 그런데 그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맨날 콜록콜록 기침이나 하고 그죠 뭐 폐병 비슷하게 보이고 그러면 쓰이지, 쓰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쫓겨나서 정통이 됐고 사독의 재장계열은 승리해서 부패졌다. 그래서 약할 때 충성하면 싱싱해지고요. 약할 때 충성하면 사명 붙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 가운데 공초 오상순이라고 있죠. 이효리 남편 이상순 말고 그 공초라고 있어요. 호가 공초고 오상순이라고 우리 두 딸이 다 공덕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걸 공초라 그러는데. 애들한테 공초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공초 나가서면 적어도 오상순 정도는 알아야지 꽃자리라는 시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거든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내가 시방 시방이라는 게 어디 사투리예요 하여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지만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저는 예림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나소서의 험난한 지역이지만 거기서 충성하는 거그 자리가 꽃 자리야. 꽃자리 찾아다니지 말고 네가 서 있는 자리 부르신 이분 자리가 꽃자리니라.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나 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요시아 왕 때입니다. 요시아. 요시아는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거든요. 요시아의 세 아들이 있었고 손자까지 네 명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요시아 플러스 세명 아들이 다 왕이 되고 하나가 또 여약인이라고 손자까지 왕이 돼요 순선이래요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요시아가 이게 쓸데없는 거예요 괜히 그전쟁에 나갔어요 당시에 과거에 구 강대국의 애굽이고 신흥 강대국이 바벨로지거든요 얘네들이 전쟁을 한대 무기또에서 근데 그게 뭐하러 끼냐고 베드로 전서 4장 15절에서 얼마 전에 베드로 전서할때 배웠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죠 괜히 그 끼어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시아 생각하더라고 쓸데없이 그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싸우는데 괜히 중간에 끼어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그게 이제 무기또 전투라 그러는데 무기또에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요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도 모르고 이게 종교계혁했던 사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아들이 제일 유능했는가 봐. 여호 아스 여호 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죽고. 그러니까 급하게 세운 거죠. 유능했는가 봐요. 둘째 아들이. 그랬더니 거기서 무기또 전투에서 끝나고 내려오는 바로 늦고 그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왕이 여호아스 데려가서 3개월 만에 폐의시키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1번, 3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왕이 그 죽으라 그러죠. 러닝독, 그 가짜 허수아비 같은 왕으로 세운 게 여호야김. 예림에 되게 많이 나오는 왕이에요. 여호야김, 애굽이 세운 왕이에요. 11년, 그 아들이 여호야김. 쉽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김. 이거 나중에 바벨론이 또쳐들어와가지고 여우야김 죽여버리고 아들 세우고 또 끌고 가요. 그리고 셋째 아들 이게 제일 멍청하거든. 시드기아를 세워요. 시드기아. 이것도 11년. 이건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 유다가 세운 왕이고 첫째 아들 여우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 셋째 아들은 시드기아는 바벨론이 세운 왕. 그때데이 셋째 아들이 바벨론이 세웠으면 바벨론이 충성했으면 안 죽는데 줄타기 하다가, 애굽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하다가, 두루 뽑혀가지고 철사로 코 깨가지고 끌고 가요. 그게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에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 그렇게 끝나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기도 전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bc 609년. 근데 역사에서 더 중요한 거는 bc 605년이에요.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거든요.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 무기도 전투 끝은 이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4년이 있고난 다음에.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이건 세계사에도 나와요. 이때에 애굽을 깨버리고 아수르를 깨버리고 바벨론이 이 중동의 패권을 잡는 전투예요. 갈그미스 전투 605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엄청 강해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586년에 또 유다도 다무너려 버리고 어 포로를 끌고 가 버리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최강자로 등극하게 된게 아니냐면 905년 갈그미스 전투. 그때 여간에 사역했던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망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꼭 우리 구한 말하고 비슷해요. 옛날 강했던 게 청나라잖아요. 신은 강국이 또 일본이고 어디가 강하지 옛날에 몰랐잖아요. 오락가락하다가 막 깨지고 막 그런 그런 시대에 사역을 했던 게 예레미야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여우 야김이 많이 나와요. 11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드 기아가 많이 나와요. 1번 아들, 3번 아들, 11년, 그 22년 여간의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두 왕에 대해서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2절 3절 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야 할까지 임하니라 간단히 요약한 게 이거죠 그 다음에 내용이 이거예요 이제 그의 사명이 뭐냐면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도 이거죠 말씀이 살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왜 세웠습니까 말씀 증거하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세웠다 그랬더니 똑같이 모세하고 똑같아요 나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자기는 아나도세의 제사장이니까 열등감도 있었겠죠 거기다가 핍박당하는데 거기다 또 직원까지 하라니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예레미야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건도 안 좋은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가 절해준 말다 증거해 이게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읽어야 되는데 읽을까지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도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너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 때가 똑같은 거죠. 못한다 그랬더니 야 이불 지은 자가 누구냐? 뭐 이러면서 세우고 또 이사야도 그러죠. 이사야도 성전에서 재단 숯불 나는 입이 더럽다 그러잖아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만났다. 그랬더니 쓰라이 와가지고 입 짖어주고. 그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통점이 말씀이에요. 말씀. 선지자는 말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사야를 보냈어요? 말씀이 살 길이기 때문에 왜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말씀이 살 길이기 때문에.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는 뭐예요?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책도 썼잖아요. 에스겔서 가지고 어, 말씀을 먹으라, 그죠? 먹으라 그 먹으라. 이 말씀을 먹으라. 이것을 먹으라. 뭐 하나만 샘플드라면 에스겔 3장 1절을 보면은 어,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전하라. 두루마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걸 먹으래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이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죠? 교회를 사랑하는 거. 특별히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냐면 말씀 먹는 거예요. 교인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만나서 밥 먹고도 중요하지만 서재에 들어가서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먹고 증거하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영적 지도자들 또 이렇게 뭐 간사들,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는 길이 뭐예요? 내가 말씀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점과 금이 지워져요. 그죠? 이렇게 막 지워져. 보통 때는 죄끊기가 힘들어요. 근데 말씀 먹으면 이게 다 지워져. 그리고 말씀 먹으면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막 죄는 지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일하셔요 성령이 검이거든 말씀이. 그죠.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강하게 일하신다고 말씀에 검이 돼서 그리고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승리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잘되고 강력해지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말씀 붙들면 말씀과 내 인생을 묶어버리면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이 예, 핵심이 그거예요. 말씀과 묶이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제 구체적으로 예레에게 주신 환상 첫 번째 말씀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과 또 하나는 끓는 가마 환상. 살구나무 그러는데 성격을 보면 살구나무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살구나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그 성막할 때, 성전할 때그 금초 때그 금초대 있죠. 이렇게 가지가 하나 있고 이렇게 가지가 세 군데 나무 일곱 군데 꽂을 수 있잖아요. 하나 수직으로 세우고 하나 가지 두개 가지 세개 가지 있으면 여섯 개 꽂을 수 있잖아요. 뭔지 몰라요? 그, 초대를 갖다가 그, 히브리 사람들은 메노라라 그래, 메노라.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그, 테라비 공항 앞에 메노라 있어요, 메노라. 이렇게. 금 초대. 그, 메노라라 그래요. 근데 그 밑에 문양이 뭐로 되냐면 살구꽃 문양이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은 살구꽃 되게 좋아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지팡이 되었더니 싹이 났어요. 그 싹이 무슨 꽃이에요? 살구꽃. 살구 열매. 살구. 왜 이렇게 살구가 많지? 스가레스에서도 살구 나고 살구가 뭐냐면 살구라고 번역하는 게 싫어요 이거 번역을 영어 보면 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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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세요? 이게 먹잖아요 이거 초콜릿 혹시 저한테 초콜릿을 주시면 아몬드를 주세요 저 아몬드 되게 좋아해요 크리스찬은 아몬드를 먹어야 돼요 왜냐면 아몬드가 살구꽃이거든 살구나무가 아몬드나 영어로 알몬드라고 하던데 하여튼 알몬드 아몬드 아몬드가 살구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서 아몬드 사다가 좀 드세요 건강에도 좋아요 예 물론 고혈압이 되겠지만 하드간에 드시라고 이거 아몬드 그게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살구 이 아몬드라는 히브리어가 샥헤드예요샥헤드 발음이 샥헤드 그런데 지키다 이렇게 워칭 할때 지켜준다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그 지킨다라는 뜻이 쇼케드예요 근데 히브리 말은 자음 있고 모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음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글자로 들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워드플레이죠. 나노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일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구나무와 지킨다. 발음이 비슷하다. 그리고 그 발음 좀 써주지. 살구. 아몬드가 샥헤드. 그다음 지킨다가 쇼케드. 그러니까 워드플레이가 말장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살구나무 문양을 잘새그놨냐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지켜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흔들하면 아몬드 사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져, 계속 먹으면 여러분들이 살찌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게 쇼케드라고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지켜진다. 그살구나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네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은 반드시 100% 응답이 돼. 그게 살구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살구 아몬드 막 뿌려놓고 있어야지, 집에.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 그 남자 여기 총각도 있는데, 프로포즈 할때 이렇게 하세요. 어, 나너 끝까지 사랑할게. 그러면서 알몬드를 주라고. 그걸 이해할 정도면 보통 제작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프로포라고 주냐, 집어 던지면 그 다시 만나지 마. 그죠? 그게 머리가 꼴통이지. 이게. 그러니까 아몬도 그런 뜻이에요. 이건 언약은 지켜진다 그런 뜻이에요. 지켜진다. 알몬드. 그래서 남녀지간에 앉아놓고 알몬드 먹어야 돼요. 계속 먹으면 그 지켜진다. 지켜진다. 그런 뜻이에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끌릉.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이것만 읽어보자. 짧으니까.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쇼케드. 쇼케드. 샤키드. 살구나무. 아몬드, 아몬드는 말씀이 100% 지켜진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끓는 가마는 뭐 알죠? 이게 북쪽에서 끓는 가마 물이 있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게 기울어져 있대 이게 끓는 가마는 누구겠어요? 바벨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뭐 이런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두 가지 환상. 그러니까 이렇게 끓는 가마의 환상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지키면은 건진 받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두렵잖아요. 지금 막쪼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나도의 제야의 제사장이고, 이것도 이런 말씀까지 망한다는 말씀까지 증가하면, 내가 끓는 가목 환상 이런 걸 증가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19절까지 약속이에요. 위로와 격려의 약속, 여기서 한번 대비를 시킬 사람이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 똑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예레미야 26장에 나와요. 그 지도자들에게 가는 얘기 가 나올 때 26장 20절에 우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야라,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 이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호야김이 막 이렇게 막 핍박을 하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우리야 같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자리를 지켰고 우리야는 도망을 쳤어요 애굽으로.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 왕이 추노꾼을 보내 가지고 잡아라. 가 그래서 24절 보니, 23절 보니까 어, 그가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죽여 버렸어요. 그래서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집어넣어 버렸다고. 반면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지켰던 예레미아는 26장 24절고 다음 절에 나와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아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도망친 놈은 안전하다고 도망친 사람은 추노군에 의해서 잡혀 죽어버렸고, 오히려 죽으면 죽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 아이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해 줬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죠. 사명이 있을 때 편한 길 도망쳐 보십시오. 우리야 꼴내 우리야 꼴, 우리야 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너무 좋아하는데 뭐 우리 은행 우리 교회 막 좋은 이름 아닌데 우리야 이게 사명 저버린 사람 이름이에요 그죠? 우리야 외우기 쉽죠 우리야 도망친 게 누구야? 우리야 그러면 안 되죠 너야 너 우리야 예레미야는 끝까지 살다가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부분 한번 읽어보으면 좋겠어요 이, 이 사, 예레미야 26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꼭 읽어보십시오 사명 저버리고 도망치면 죽는다예요 우리야 근데 사명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거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기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급 쇠기둥 쇠 노 성벽이 되게 하였은지, 그들이 너를 친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론, 어둠을 뒤집은 빛이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귀주가 을 알고 충성하십시오. 다 역전됩니다. 말씀이 살 길입니다. 도망치면 우리야꼴되고 말씀 끝까지 붙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일거라 하나님 종대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역전되리라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